연기 잘하는 배우, 연기파 배우 아. 되고 싶은 게 꿈이죠.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So today,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은 배우, 그래서 시작이 두렵지 않은 배우 최진혁, 그의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얼마나 좋으시면 지금 방청객분들 동공이 다 열렸습니다. 수영 씨도 좀 동공 좀 챙기시죠. 아유, 네? 더 좋아하셨잖아요. 아, 해주세요. 수영 씨. 네. 오늘 의상 멋있어요. 멋있어요. 갑자기 겨울. 아, 네. 요즘 핫하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. 네. 핫해요, 핫해. 자, 다음은 동공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기획입니다. 네, 우리 영화 요즘 난리죠. 대세입니다. 그리고 잘 만듭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은 모르셨을 거예요. 한국 영화의 흥행 속 쩐의 전쟁. 우리 영화계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. 해외 영화를 제외하고 우리 영화에만 월간 관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2013년 여름은 말 그대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. 극장가에 한국 영화만 보인다고 할 정도죠. 그만큼이라도 방송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. 사실 이렇게 많이 보실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. 영화가 흥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 이유를 영화 속 돈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니다. 먼저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요즘 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더 재밌더라고요. 재미.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걸. 다양한 장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. 다양한 소재. 소재를 하도 많이 보는데 어떤 영화인지 알고 싶어가지고. 입소문. 한국 영화가 네 편이 8월 한 달 내내 지금 막 계속 연속해서 나왔어요.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고요. 8월 동안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더 이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됐죠. 그런 이유들 때문에 4개 영화를 본 관객 수가 무려 2,200만 명. 8월 한 달 매출액이 약 160억.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. 손익분기점도 이미 넘은 상태라고 하는데요. 대략 뭐 150에서 200만 사이 정도. 200만 정도. 167개국? 8개국? 해외에 이미 판매를 했죠. 설국열차의 손익분기점은 해외 선판매 수익을 포함하면 600만 명. 더 테러 라이브는 개봉 6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00만을 돌파했습니다. 숨바꼭질은 4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겼는데요. 역대 최단 기간이랍니다. 감기는 현재 손익분기점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. 그렇다면 이 제작비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될까요? 먼저 출연료죠. 순 제작비에서 25%에서 30% 정도 정해져 있는데 캐스팅을 하다 보면 30%를 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.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설국열차는 출연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? 퍼센티지로만 전체 예산 안에서 한 20%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배우, 외국 배우 모두 합쳐 출연료는 80억 정도랍니다. 헐리우드 시세보다는 낮은 액수라네요. 그렇다면 한국 배우들의 출연료는 어느 정도일까요? 홍강호 씨, 김윤석 씨를 비롯한 이런 이제 특혜 파워까지 다 갖추신 분들은 보통 한 6억 원대로 지금 뭐 얘기는 돼요.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급이 한 5억 원대 되는 분들이 하정우 씨를 비롯한 약간 좀 지금 핫하지만 사실 경력이 조금 예 그리고 이제 선배들과 예우 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. 더 테러 라이브의 흥행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하정우. 1번 하정우겠죠. 예.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, 저는. 예. 항상 그 대본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줄치미고 메모하면서 매 회차마다도 그냥 쉬 오는 법이 없어요. 탑스타를 캐스팅해서 투자를 요청했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가 좀 쉽습니다. 주연이 아니더라도 출연한 배우들이 많으면 출연료는 그만큼 높아지겠죠. 출연자 수로 따지면 4개 영화 중 최고는 감기입니다. 아마 감기는 이제껏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참여한 아마 영화가 될 겁니다. 식사 시간이든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실제 재난 상황 안에서 캠프촌은 저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요. 이런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? 보조 출연료는 뭐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. 되게 막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. 촬영 현장에서 얼마나 촬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개런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. 한 씬에 최고 300명까지 동원됐다는데요. 그럼 하루 평균 1,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. 촬영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겠죠? 영화 제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. 몇 번을 촬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회차도 어떻게 보면 제작비랑 좀 연관이 좀 있잖아요.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합니다. 72회차 3개월. 촬영은 4개월, 3개월, 4개월, 47회차.
제가 총 26회차. 촬영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였었고요. 여러 대 카메라.